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스를 만들어줘요. 기본 베이스 포트 간장 50ml에 40개 2큰술을 넣고 여기에 미소 된장 1작은술을 더해서 소스 완성입니다. 생각보다 요리가 완전 간단해요. 전자레인지 두 번 돌리면 요리 끝나거든요. 놓치지 말고 따라오세요. 이제 재료 준비. 도우묘라고 만두순 새싹이에요. 적당히 잘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숙주나물까지 해서 씻어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짜잔! 냄비가 아닌 접시 등장. 접시에 숙주나물이 없으면 머리땐 콩나물도 괜찮아요. 반봉지 올리고 그 위에 돼지고기 로스 샤브샤브용을 펴서 올려요. 고기에 소금, 후추 살짝 하고 또 그 위에 숙주나물을 올리고 마찬가지로 그 위에 고기를 올려요. 어때요? 밀푀유 맞나요? 역시나 고기에 소금, 후추 약간 하고 랩을 씌워서 전자레인지에 4분간 돌려요. 시간은 전자레인지 성능에 따라 다르니까 확인하세요. 4분 후 확인하니 아직 너무 덜 익어서 전 2분 더 추가했습니다. 전자레인지에서 꺼낸 요리는 랩을 살짝만 벗겨 숙주나물에서 생긴 물을 버려요. 돼지고기는 식으면 맛이 덜하고요. 또 다시 데우기를 해도 냄새 날 수 있고 해요. 그래서 준비해뒀다가 먹기 전에 바로 전자레인지에 돌리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번엔 그 위에 완두순을 듬뿍 올려 다시 랩으로 씌워 전자레인지에 2분 돌리면 완성입니다. 참! 자르고 남은 뿌리는 물에 담궈 햇빛에 두면 다시 자라요. 버리지 마세요. 이상 일본 가정식의 1초 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